안녕하세요, 애명순. 오늘 콩나물 무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마트에 가서 우선 쪽파를 사서 쪽파를 다듬고요. 콩나물은 물에다 한 10분 담가놨다가 한 3번 정도 이렇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채반에 받치고요. 살살 씻을 때는 사부작사부작 씻어야 돼요. 콩나물이 부서지지 않도록요.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자, 콩나물을 다 씻었어요.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한번 마무리로 해주고요. 채반에다 물기를 쭉 빼도록 합니다. 그리고 냄비에 물을 적당량 담은 다음에요. 걸름망 이렇게 받쳐놓고 콩나물을 물에다 담궈서 삶지를 않고 채반에다가 찜을 하듯이 콩나물을 얌전하게 담아서 뚜껑을 닫고 저는 찜으로 살짝 이렇게 콩나물을 익힙니다. 뚜껑 닫는 소리가 좀 요란하네요. 자, 콩나물이 아주 잘 이렇게 쪄졌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죠. 맛있게 요리를 하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뜨거운 콩나물을 찬물에 헹구어 준 다음에 바로 얼음물에 저는 이렇게 담궜다가 건집니다. 그래야 이렇게 콩나물이 탱글탱글하게 먹을 때 씹히는 그 식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물로 지금 샤워를 하고 있죠. 찬물과 얼음물에 왔다갔다 샤워 샤워. 자, 손 놀림이 참 빠르죠. 얼음이 얼려놓은 게 부족해가지고 조금 담가서 냉장고에 냉장된 물을 같이 섞어가지고 콩나물을 차갑게. 자, 손이 엄청 빨라요. 자, 그래서 탱글탱글 사각사각한 거 한번 먹어봅니다. 항상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느끼는 거, 뭔가 이렇게 부족한 느낌. 예, 아직도 이렇게 영상을 좀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걸 항상 느껴요. 자, 파를 적당량 길이로 잘라서, 쪽파 머리띠는 좀 둥겁고 두껍잖아요. 그거를 이제 절반씩 이렇게 살짝 살짝 썰어줍니다. 자, 팥썰기. 자, 쪽파도 이렇게 얌전하게 했다. 꽁지는 길이가 안 맞네요. 꽁지 남은 걸 바리 깔라다 에따 모르겠다 하고 담습니다. 자, 당근도 조금 썰어가지고 아주 조심조심 썰고 있어요. 제가 칼질하는 게좀 서투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당근을 저렇게 점에 썰어서 이제 채를 칠 겁니다. 채 치는 것도 많이 어설퍼요. 그래도 보기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채 치는 모습 보겠습니다. 또각또각또각또각. 당근 썰기. 그래도 밉게는 썰지는 않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실시간 방송하는 것처럼 토크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서투르죠? 예쁘게 봐주세요. 자, 지금 써는 거는 난 마늘이야 하고 나오네요. 자막이. 네, 마늘입니다. 마늘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다져놓고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가거름처럼 이렇게 얼려놨어요. 먹을 때 필요할 때 저렇게 꺼내서 썰어가지고 하면 금방 녹아요.
난 마늘이야. 너는 누구니? 나는 마늘이야. 자, 콩나물을 무칠 용기에다가 이렇게 담습니다. 지금 그 용기가 쌀바가지예요. 쌀바가지에다가 쌀을 씻지 않고 그냥 놔둬서 그냥 뭐 이렇게 나물 무칠 때 부담 없이 쓱 꺼내갖고 잘 나물 같은 걸 묻습니다. 아주 편해요. 크기도 적당하고요. 자, 콩나물을 담고 쪽파 썰은 것과 당근 썰은 것과 마늘 다진 거 넣고요. 자, 깨소금을 뿌립니다. 깨소금을 좀 많이 듬뿍 넣었어요. 고소한 맛 나라고요. 자, 지금 붓는 거는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을 적당량 넣었어요. 한 3스푼 정도 됐나? 조금 더 넣을 걸 그랬어요. 소금, 전 구운 소금이에요. 구운 소금이라 간기가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자, 들어가는 양념은 참깨, 소금, 들기름, 마늘, 쪼물쪼물 넣고 맛있게 골고루 섞었습니다. 일단 빛깔은 그럴싸하네요. 그죠? 양을 워낙 많이 무치는 거라. 보기에 여러분들 어때요? 맛있어 보이나요? 제가 요즘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수표챗이 날라왔는데, 강희님께서 이거 콩나물값이야 이러면서 쏘아주셨어요. 그래서 아싸 그러면 콩나물 사다 내가 한번 나물을 무쳐보자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래요. 살살 이 콩나물 무칠 때는 이렇게 세게 쭈물쭈물하면은 이 탱글탱글한 그 콩나물이 좀 이렇게 죽어요. 살살 이렇게 상당히 살살 이렇게 버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굉장히 세게 주물네. 세게 이렇게 쭈물쭈물하는 것 같아요. 또 간을 보네요. 간이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자, 통과 합격해서 이제 용기에다 담습니다. 색깔 좋아요. 색깔은 이 당근이 들어가가지고 붉은 빛깔이 들어가서 맛있어 보여요. 콩나물 팍팍 무쳐 무쳐. 자, 하나 완성했어요. 자, 옆에 고춧가루 용기를 썩 땡겨 왔는데 고춧가루를 뭐에 쓰려고 저러지? 아, 빨갛게. 빨갛게 매우게 또 이렇게 쪼물쪼물해서 좀 이렇게 얼큰한 맛을 내는 콩나물. 아주 머리가 좋아요. M영순. M영순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콩나물 팍팍 무쳐 무쳐. 뱃섬에 무쳐라는 거 있죠. 옛날에 그 이주일 코미디언 선생님. 콩나물 무쳐 팍팍 무쳤냐? 이렇게 코미디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콩나물 팍팍 무쳐 무쳐 고루고루 간이 골고루 배일 수 있도록 보기에 영상에서 보기엔 굉장히 프로주부 같아요. 내가 볼 때. 여러분 보실 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나이만 이만큼 와 있지 하는 건 항상 초보 같은 느낌이에요. 아, 이것도 합격인가? 뭐가 부족한가? 또물 이렇게 찬장에서 꺼내는 소리가 나네요. 무엇을 꺼내올까? 아, 간장. 저건 지금 한몇년된 간장이거든요. 조선 간장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만든 간장.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간장을 약간 넣었어요. 그랬더니 저 간장을 넣으면은 나물이 아주 감칠맛 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요거 빨갛게 무친 거는 간장을 좀 넣었어요. 또 맛을 봅니다. 어떤가? 아, 합격한 것 같아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자, 용기에다 바로 담네요. 예쁘게, 예쁘게. 어이구,
판 쪽이 뚝 떨어지네. 자, 어때요? 비주얼은 일단 좋아요. 콩나물 무침 완성! 짝짝짝짝! 콩나물 무침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는 빨갛게, 하나는 깔끔하게 이렇게 두 접시를 만들었습니다. 일상 강인의 TV 채널에서 주신 슈퍼챗 콩나물로 변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엠영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이것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